있으면 좀안 돼? 일요일날이 원래 그 제가 학원이 수행해가지고 수요일 7시부터 10시, 아니 10시까지 네. 뭐 일요일은 좀 4시부터 7시? 그럼 일요일날 그럼 영어학원을 가고 일요일날에 국악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4시부터 1시 교차인데 이제는 일요일이 그 7시 다그 9시, 10시 바뀌었다고 잘 됐네. 그럼 딱이네. 이게 잠이 안 그치나 왜 그러냐면 수요일은 어쨌든 네가 조금 이렇게 좀 풀어야 돼. 왜 그러냐면 니네가 솔직히 하루에 편안하게 수학 뭐 5시간, 6시간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없어? 어떻게 막 학원 안 오는 날 6시부터 12시까지 풀면 되지. 뭐 없긴 없게 그게 없어. 공부해야 돼. 수학은 시험 보기 2주 전에 끝내놓는 과목이 수학이야. 그때까지 못 끝내면 수학 절대 못 해. 왜? 일단은 그 정도 시간이 되면 이제 뭐부터 해야 된다 생각을 해? 암기 과목 당연히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당장 수학만 조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어려운 거는 제끼고. 아, 나는 이 정도는 이제 안 돼. 그럼 내가 되는 한에서만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걸 넘어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미 2주 전에 90% 이상 완료를 해놔야 돼. 내가 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니네는 이번에 어쨌든 범위가 좀 작아서 니네 범위 좀 많다고 지금 그렇게 막 하면 안 된다고. 주말에 10시간 공부 안 하는 고1이 누가 있어? 너몇 시간 공부하냐 주말에? 15시간? 알았어. 너몇 시간 하냐? 15시간? 너는? 16시간? 봐봐! 니네! 공부 좀 하라고! 야 15, 16시간 공부하면 되잖아 주말에. 아 진짜 정말 성남에서 와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런 풍선에 명예가 있지 그치? 어? 야 서술형 없으면 수학은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되냐? 100점 맞는 거 당연한 거지 서술형 없으면 그렇다 이 사람아. 야 서술형 없으면은 사실 서술형에서 점수 깎이는 거 아니야? 그치? 어. 거의 그렇죠. 너도 지난번에 틀린 거 거의 다 깎였다 서술형에서만. 그렇다고 해. 뭘 의미야 생각하지 마. 너도 마찬가지지. 잘. 아빠 서술형에서만 깎였대잖아. 객관식이 다 맞는 게 정상이야 원래. 자 어쨌든 아직은 니네가 이제 뭐 시험이 한달 정도 뭐 이상 남았다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수학은 무조건 아무리 늦어도 11월 안에 무조건 끝내야 돼. 그리고 니네 3명은 일주일 더 빨리 시험 보니까는 11월 셋째 주 11월 22일이 D-Day야. 그때 딱 시험 봐도 90점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 할수 있다고, 이씨. 하여튼, 일단은 첫 번째 미션이 뭐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뭐 하는 거야? 앞으로 다 풀어오는 거야, 잉? 안 풀어오면은. 월요일날 우리 집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풀 때까지 합숙해야지 뭐. 좀 해라 진짜. 초딩 같은 거 아니고 진짜. 내가 이렇게 막 달래가면서 공부시켜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 열심히 하려고 왔으니까 좀 해. 자, 좀 빨리빨리 보고 넘어갈게 선생님이. 중심 개념만 쭉 보고 넘어가고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좀 봐주도록 할게. 자, 218쪽 볼게요. 자, 218쪽. 순열. 서로 다른 N계에서 R계를 택하여. 근데 R이라는 거는 0보다는 크고 N보다는 작거나 같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R계를 택한다니까 하나도 안 택한다는 건 조금 뭔가 좀 말이 안 되고. 그렇지? 아무리 많이 택하더라도 N계밖에 없으니까 N계를 넘어설 수는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이해되겠어요? 자.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계에서 R계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고 NPR이라고 한다. NPR, P의 순열을 뜻하고 for를 그냥 하다. 그치? 자, 그 다음 개념 2, 순열의 수. 순열에서 서로 다른 N계에서 R계를 택하는 순열의 수는 NPR이라고 하고 N 곱하기 N-1 쭉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곱한다고 얘들아? N-R 플러스 1까지 곱한다고. 이해됐죠?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넘어갈게요. 자, 계승과 순열의 수 220쪽에 있네요. 자, n의 계승 우리가 n 팩토리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n 팩토리얼은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하나씩 이렇게 내려가면서
1까지의 곱을 말한다 라고 보면 되고 n 팩토리얼을 이용한 순열의 수 npr은 뭐지? 약간 얘기한 것처럼 자 한 번만 더 복습 자 npr이 뭐라고 해서 npr이 뭐라고? npr은 n, n-1을 어디까지 곱한 거라고? n-r 플러스 1까지라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그 다음에 해당하는 n-r팩을 곱해주면 얘가 뭘로 바뀌는 거야? n팩으로 바뀌는 거지 그치? 아무것도 아닌 개념이야 쉬운 거예요 알겠지? 보다 보면 쉬워져 많이 보면 쉬워져 쉬워질 때까지 보는데 결론은 처음 보면 당연히 어렵지 내가 태어나서 국어시간이나 느낌표 써봤지 수학시간에 느낌표 쓸 줄이야 그치? 보다 보면 쉬워지고 계속 봐야 돼 계속 봐야 돼 어려운 만큼 계속 봐 따로 방법 없어 지름길 없어 원칙대로 하되 계속 봐 알겠지? 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봐봐 NPN은 뭐냐 N에서 시작을 해서 N개만큼을 나열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N팩토리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0팩은 1이다 라고 돼있네 그치? 사실 0팩이 1인 거에 대한 거는 뭐 좀 이렇게 말이 많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냥 이게 받아들이자고 알겠지? 어 혹시 학교에서 이거 증명해줬니? 니네 경험? 0팩은 1이라고 했어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 끝? 그럼 간단히 궁금한 너희들을 위해서 안 궁금하니 솔직히 궁금해? 안 궁금해? 자, 넘어가도 돼? 어, 그래? 고맙다 몰랐는데 다행이다 궁금하면 500원 들고 와요 설명해줄게 그 다음에 MP0는 사실 MP0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경우의 수에서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조차도 뭐로 보는 거야? 하나의 수로 본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지? 그래서 MP0는 뭐가 된다?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6P2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원래는 6 곱하기 5 하면 끝나 그치? 그 밑에 확인 봐봐 뭐 확인 6P2는 원래 6 곱하기 5 하면 끝난다고 알겠지? 그런데 굳이 어떻게도 할 수 있다? 어, n팩이 와서 6팩 분에 뭐 할 수 있어? 6 빼기 2팩, 4팩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실제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실제 계산은 이렇게 안 해 알겠지? 그냥 6 곱하기 5 하면 끝나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3P3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7P0는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네 자. 그 다음에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를 하기 전에 뒤쪽으로 가서 조합을 좀 잠깐 보고 나서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조합. 234쪽입니다. 자, 조합. 서로 다른 N계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계를 택하는 것을 N계에서 R계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하고 NCR로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책들은 이렇게 돼 있어. 순열은 순서를 생각하는 나열, 조합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나열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이거보다 선생님이 방금 말한 대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다고? 조합은 그냥 뽑기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자동으로 지가 갈 곳이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럼 순열은 뭐냐? 뽑아놓고 강도까지 뭐 해야 돼? 알려줘야 돼.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지? 어쨌든 문제 풀면서 계속 얘기해 줄게 자 그래서 235쪽에 보면 중심개념 보니까 서로 다른 N계에서 R계를 택하는 조합의 수는 NCR이라는 건 뭐냐면 NPR을 갖다가 NPR은 뭐냐 결론적으로 NCR 뽑아서 곱하기 R팩을 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NPR 결론적으로 NCR 곱하기 R팩이라고 그래서 NPR을 갖다가 R팩으로 나눈 게 바로 NCR이다 라고 보면 돼 실제 NCR 계산도 어떻게 하냐 확인 1번 한번 봐봐 확인 1번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네 OCE는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계산 안 해 알겠지? OCE는 어떻게 계산해? 분자는 5 곱하기 4 이해됐지? 분모는 1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한다 실제 계산할 때는 7C3 마찬가지네 7, 6, 5 분모는 1, 2, 3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NCR은 R팩, N-R팩 분의 N팩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처음 보면은 뭐 좀 어지럽게 보여. 몇 번만 써보시면 금방 이해돼요.
오늘 이해 안 되는 거 내일 간다고 이해되는 거 아니야. 수학은 저절로 되는 거 없어. 내가 딱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해야 되는 거지. 절대 시간 된다고 되는 거 없어. 2번 NC0는 1이고 NCN은 1이다. 자, NPN은 NPEG이었어. 조금 구분해야 돼. NPN은 NPEG이었어. 근데 NCN은 1이다 라는 얘기야. NCN은 1이다 라는 거. 자, 한번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236쪽 잠깐 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있어 얘들아. 자, NCR하고 NCR하고 NCM-R이 똑같다 이 얘기거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자, OC2하고 OC3하고 똑같다 이 얘기야. 쉽게 말하면 7C3하고 7C4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이 말. 왜 그러냐 한번 볼게. 선생님 뭐 이걸로 증명하려고 이게 괜히 뭐 복잡하게 느껴지니까 숫자를 한번 해보면은 얘들아 OC2가 뭐야? OC2가 5 곱하기 5분의 4분의 1 곱하기 뭐야?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자, OC3은 뭐니? 5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얘 얼마? 약분하니까 10. 이거 당연히 3 약분하니까 어차피 약분하니까 얼마? 10. 똑같다. 이해 되셨죠? 자, 한 번만 더. 73은 뭐냐면은 7, 6, 5, 1, 2, 3 이렇게 되는 거야. 73은 뭐냐면 7, 6, 5, 4, 1, 2, 3, 4니까 4, 4 약분하고 그럼 똑같네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자, 결론적으로 만약에 10, 18이 있어. 10, 18. 10, 18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10부터 해야 돼? 몇 개 해야 돼? 8개 해야 되잖아. 그러고 얘도 1부터 8개 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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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그 애들을 위해서 수학자들이 다 편하게 계산해 놨어요. 어떻게? 보통 10,15로 2로 하면 된다고. 똑같다고. 근데 이게 얘들아 어떤 개념인지 잠깐만 좀 들어봐. 잠깐만 잠깐만 들어보세요. 자, 대충 우리 하고 지금 소리 몰라 지금. 그치? 네. 방금 뭐 했어? 들을 준비하고 들을 준비. 아. 소박해. 자, 무슨 말이냐면 다섯 명이 있잖아. 다섯 명에서 심부름을 갈 사람 두 명을 뽑는 거나 심부름을 가지 않을 사람 세 명을 뽑는 거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 똑같을 것 같아? 다섯 명 있어요? 딱 다섯 명이 있어. 자, 편의점 갈 사람 두 명을 뽑아서 편의점 보내는 경우가 A라고 한번 해보자. B는 뭐냐면 편의점에 가지 않을 세 명을 뽑는 걸 B라고 한번 해볼게. 똑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똑같을 것 같지?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그 얘기야. 뭔가 10명에서 8명을 뽑는 거나 알겠어? 10명에서 2명을 남겨놓는 거나 결과적으로는 뭐 하다는 거야? 똑같다 그 얘기지. 뭐는? 조합. 왜? 어디까지만 하니까? 뽑기까지만 하니까 그런 거야. 라인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NCR은 NCM-R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보면 이거 이 얘기거든. 두 번째.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얘는 조금 더 복잡하게 보이죠? 자, NCR은 N-1, M-1, R-1 이렇게 되지. 자, 이렇게 돼 있거든. NCR은 M-1, CR 플러스 M-1, CR-1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이거는 선생님 숫자로 그냥 먼저 한번 해보면 이 얘기야. 자, 4C2 더하기 4C3은 5C3하고 똑같다는 이 얘기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앞에가 이렇게 뭐하고 앞에가 뭐하고 앞에가 똑같고 뒤에가 몇 개 차이면 한 개 차이. 정확히 몇 개 차이? 한 개 차이. 알겠지? 앞에가 똑같고 두 개가 한 개 차이면 앞에 거는 하나 커지고
뒤에 거는 두 개 중에 누가 온다? 큰 것이 온다. 이제 이 얘기거든. 이거는 너희들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증명을 또 배워요. 배우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쉽게 그냥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냐면, 자, N명에서 R명을, N명에서 R명을 택한다고 한번 해보자. 뽑는다고, 알겠지? N명에서 R명을 뽑을 거야. 그런데 특정한 A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 자, N명에서 R명을 뽑을 건데 A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뽑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자기가 뽑히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 이해될까요? 다시 N명에서 R명을 뽑을 거야. 전체 입장에서는 이 얘기지만 어떤 특정한 A 개인 입장에서 보면 A라는 사람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여기 있는 R명에 뽑힐 수도 있을 것이고 뽑히지 뭐할 수도 있어? 않을 수도 있겠지. 즉 A가 뽑히는 경우와 뽑히지 않는 경우를 더한 게 바로 이렇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A가 뽑힌다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N명에서 R명을 뽑는 거잖아. 그게 안 그래? 그런데 A가 무조건 뽑혀야 돼. A가 무조건 뽑히니까 A 한 명을 뭐 해놓고? 뽑아놓고. 알겠니? N-1명에서 몇 명을 뽑으면 되겠어? R-1명을 뽑으면 되겠지. 얘는 무조건 뽑혀야 되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뽑히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럼 A가 뽑히지 않으니까 A를 제외한 N-1명에서 몇 명을 뽑아야 되겠어? R명을 뽑아야 되겠지. 그렇지? A가 뽑히지 않고 R명을 뽑아야 되니까 A를 제외한 N-1명에서 R명을 뽑는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 얘기야. 첫 번째는 뭐냐면 A가 뽑혀야 되니까 A를 뺀 N-1명에서 A가 뽑혀야 되니까 A 포함해서 R명이 돼야 되니까 R-1명을 뽑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NC-R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지금은 뭐 이 정도밖에 설명을 선생님 못하겠네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화통 배울 때 그때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설명을.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걸로 뭔가 이렇게 조금 느끼기가 좀 어려우면 일단은 숫자로 먼저 좀 접근을 해요. 숫자로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거 사용하는 그 타이밍이 사실은 거의 없어. 지금은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 확통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할 텐데 지금 문제에서 이런 거 사용하는 게 크게 많지 않아. 일부러 이것을 이용한 문제가 나오면 그때만 사용하는 거야. 얘는 일반적인 그냥 문제에서 사용 안 하고 해. 어쨌든 앞에가 똑같고 뒤에가 한 개 차이. 결론은 앞에가 똑같고 뒤에가 한 개 차이. 앞에가 똑같고 뒤에가 한 개 차이.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앞에 거보다 일단 한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뒤에는 누가 오냐? 두 개 중에 누가 온다? 큰 게 온다. 이 얘기야. 알겠지?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다시 한번 오세요. 앞으로 다시 한번 와서 222쪽부터 선생님 문제를 좀 쭉쭉쭉 풀어나가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2쪽이네요. 선생님 처음이니까 556번을 한번 풀어주도록 할게. 자, MP2가 4N이 되는 N값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 얘들아 MP2를 우리가 어떻게 배웠니? N에서 시작해서 몇 개? 두 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N 곱하기 M-1이 4N 이런 얘기가 되겠지.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그럼 뭐 N 약분 해버리면 M-1이 4니까 N은 뭐가 된다? 5다 이렇게 뭐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고 두 번째 거를 보게 되면은 자 7P 7P R이 210이라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7에서 시작을 해서 알게만큼을 모아 이렇게 갔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걸 곱할 때가 210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우리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얘를 갖다가 얘들아, 자, 그러면 7 어쨌든 6 이렇게 써 나가면서 봐봐. 써 나가면서 자 7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겠어? 7 곱하기 뭐가 되겠니? 30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럼 결론적으로 30이니까 딱 이 정도만 보더라도 그냥 6에다가 뭐 하면 되겠어? 5 하면 끝나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 몇 개가 지금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 3개가 나열되어 있지. n이 바로 뭐라고 보는데? 3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자, OPR. OPR 곱하기 몇 팩이라고? 4팩은? 자, 480이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팩은 조금 이제 많이 사용하니까 좀 알아봅시다. 자, 얘들아, 이 팩은 2야, 2. 그치? 2 곱하기 1이니까 2지. 2팩은 2. 3팩은? 6이겠죠. 왜?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 되겠죠. 4팩은? 24야, 그치? 6에다가 4 곱해지니까 24. 5팩은? 120. 120. 6팩은? 720. 6팩은? 720. 여기까지만 할까? 7팩은? 5040. 5040야, 5040. 여기까지는 조금 알아놓는 게 좋아요. 한 번 더 복습할까? 선생님 팩을 말하면 숫자 얘기해 보세요. 자, 순서대로 3팩? 6 4팩? 24 5팩? 120 6팩? 720 7팩? 7팩은 그냥 5040 5040 5040 알겠지? 5팩? 120 3팩? 6 6팩? 720 4팩? 아니 몇 개 많이 쓰는 건 사실 자동으로 외워지기는 해. 근데 조금 내가 먼저 딱 이렇게 외워놓으면 좀 편해. 자 볼게. 4팩이 뭐라고 얘들아? 24.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당연히 5 곱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4니까 R은 뭐가 되겠어? 2 이러면 되겠다. 자 다음 문제. 이렇게 되네요. M 플 E, 자, M 플 E, P 3이 10 곱하기 M 플 E, P 2하고 똑같다. 자, 이 얘기네. 한번 봅시다. 자, 얘들아, 뭐 이런 거는 괜히 뭐 어려울 거 전혀 없고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하나씩 다운되면서 어디까지? 3개까지 곱하라 그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M 플 E, M 플 E 곱하기 N은 이렇게 되면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M 10 곱하기, 10 곱하기 여기서 시작을 해서 M 플 1 곱하기 N 이러면 되니까 두 개까지니까 이해되니? 그러면 이렇게 뭐 공통인수 약분 해버리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M 플 2가 10이니까 N은 뭐가 된다? 8 이 정도 해버리면 끝나네요. 뭐 계산 자체는 실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조금 복잡한 것들은 뭐 어쨌든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되줄 테니까 하여튼 겁내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 순서는 뭐라고 얘들아? 왼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 개수만큼을 연달아 하나씩 내려가면서 곱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번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실제적인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다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얘들 이렇게 봐. 8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 그렇지? 그래서 뽑으니까 사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 좋게 되네. 뽑아. 뽑아 3명을 나열한다. 바로 뭐라고? 3팩 이렇게 봐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8명 중에서 3명을 뽑아 나열한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뽑는 거는 컴비네이션이라고 원래. 알겠지? 그래서 3팩. 그럼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되냐? 8, 7, 6분의 1, 2, 3이니까 3팩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다가 3팩을 곱해 주니까 이렇게 없어져서 이게 바로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물론
그냥 처음부터 아 뽑아서 다해라 하니까 그냥 8, 7, 6 써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사실 그게 더 원칙적이긴 해. 자, 8명의 학생 중에서 대표 한 명, 부대표 한 명을 뽑는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무조건 이렇게 보겠다. 어떻게 보겠다는 거냐면은 8명 중에서 일단은 2명을 뽑겠다는 거야. 그래. 그리고 2명을 뭐 하겠다는 거야? 나열한다라는 걸로 순서를 정해주겠다는 거잖아. 그래. 그러니까 뭐가 보면 돼? 이픽 이렇게 봐버리면 되지. 알겠지? 그러면 얘는 8, 7, 2팩을 갖다가 2팩 나머지가 없어지고 8, 7 이렇게 가버리면 되는 거지.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을 교대로 세우는 방법. 이거 교대 한번 볼게요, 교대. 자, 교대로 서겠다라는 건데, 교대. 교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자, 짝이 맞을 때. 짝이 맞을 때가 있고요. 한 명 차이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짝이 맞다라는 건 뭐냐면,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가자. 알겠지? 근데 한 명 차이라는 건 뭐냐면, 남학생 3명이고 여학생 4명 이런 식으로. 두 명 이상 차이가 나면은 교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한 팀은 이웃하게 돼 있어. 알겠지? 그래서 교대가 된다는 거는, 짝이 맞는 경우가 있고 한 명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면 돼. 자, 선생님이 한 명 차이 나는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이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남학생은 세모라고 한번 해보자. 교대로 서려면 당연히 여학생이 어떻게 설 수밖에 없나? 이렇게 설 수밖에 없지. 다른 방법이 또 있나? 없어. 자, 한 명이 차이 난다는 건 뭐냐면은 한 명이 많은 팀이 먼저 서는 거야, 무조건. 알겠지? 아, 또 졸리기 시작했어요. 승아야, 졸지 마세요. 졸면 안 돼. 자, 한 명 차이가 나면은 일단 많은 팀이 일단 쓰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여학생 4명이잖아. 그래, 안 그래? 여학생 니네들 4명이서 뭐 해? 알아서 서. 그렇게 되는 거야. 알아서 서가 바로 뭐냐면 4팩이야. 4팩. 하나, 둘, 셋, 4명이 어떻게? 니네가 자리 알아서 들어가 이 얘기야. 알겠지? 앞으로 선생님이 알아서 서 순서대로 서 그거는 무조건 4명이면 4팩, 5명이면 500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남자들 또 들어갈 자리가 정해져 있어. 어디? 여기 정해져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세 자리에 남자들이 뭐 하면 되는 거야? 알아서 서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3팩 이렇게 되면 된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어느 한 사람이 N명이입니다. 나머지 한 팀이 N 플러스 1명이야. 알겠지? 자, 얘네들이 교대로 서고 싶다라는 거는 N 플러스 1팩 곱하기 N팩 이게 답이야, 그냥. 이게. 왜? 앞뒤로 뭔가 서로 다양한 어떤 그런 경우들이 없어. 무조건 한 명 많은 팀부터 쓰고, 이렇게 교대로 서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거에 비해서 짝이 딱 맞다라는 거는 짝이 맞는 경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3명이라고 하면 가정을 지어보면은 이렇게 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설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짝이 맞기 때문에 동그라미 팀이 앞에 올 수도 있고 어디 팀이 앞에 올 수도 있어? 세모 팀이 앞에 올 수도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은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해주냐? 3명이니까 3팩 곱하기 3팩 해주는 거야. 동그라미 팀 서 3팩, 세모 팀 서 3팩. 그런데 몇 가지 경우가 있다고?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곱하기 뭐 하면 되는 거야?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정리할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교대 문제는 두 가지인데 짝이 맞는 경우 한 명만 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짝이 맞는 경우는 2 곱하기 M팩 이러면 돼. 짝이 똑같이 M명일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짝이 한 명인 거는 그럼 바로 뭐가 되냐면은 M팩 M 플러스 1팩. 이게 바로 교대 문제의 풀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됐어?
자, 그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560번 문제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3명씩 일단 교재를 쏜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인원이 같으니까 2 곱하기 300, 300 그러면 되겠지. 300은 몇 명? 몇 명? 6명. 그러니까 2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되겠네. 답은 72 이렇게 하면 되겠다. 562번. 선생님 4명과 학생 5명이 일렬로 선다라는 얘기네. 그래, 안 그래? 근데 어떻게 선다라는 거야? 교대로. 차이가 몇 명입니까? 한명 차이가 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4패, 5패. 그럼 끝. 이거는 왜? 누가 앞에 서냐, 누가 뒤에 서냐라는 그런 실랭이가 할 필요가 있어. 실갱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로 풀면서 설명해 줄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564번. 핸드볼 선수 4명하고, 핸드볼 4명. 자, 핸드볼 4명. 그 다음에 배구 3명. 이렇게 돼 있네. 배구 선수 3명끼리 뭐 했으면 좋겠다고, 얘들아? 이웃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이웃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이렇게 바로 옆에 서는 걸 말하는 거지. 누군가 사이가 들어오면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웃은, 자, 이웃이 있고, 얘들아. 이웃이 있고요. 이웃하지 않던 게 있어요. 자, 이웃부터 한번 보면, 이웃은 일단은 뭐냐? 묶어라, 뭐라? 묶어라. 누구를 묶냐? 배구 선수들끼리 쓰고 싶어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배구 선수 3명이나 이렇게 묶어. 묶어라. 묶어서 얘를 몇 명으로 보냐? 한 명으로 보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얘네 4명하고 얘네 1명. 즉, 5명을 알아서 서라. 알아서 서는 바로 뭐라고? 5팩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알겠지? 근데, 배구 선수 묶어준 3명이 뭘할수 있어? 자기들끼리 자리는 바꿀 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3팩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알겠지? 그래서, 이웃하면은 일단은 뭐냐? 묶어서 몇 명으로 봐? 1명으로 봐. 알겠지?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자리 바꿔주는 거까지만 계산해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볼수 있어요. 똑같은 문제, 핸드볼 4명인데 배구 3명이야. 근데 배구 선수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니? 자, 이웃하지 않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웃하지 않는 거는, 그러면은 얘네 말고 핸드볼을 먼저 쓰라 그래. 핸드볼 4명이 먼저 이렇게 썼어. 이렇게. 알겠니? 핸드볼 4명이 서는 게 바로 뭡니까? 4팩이죠. 맞나요? 맞아요? 4명 사는 4팩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배구 이 선수들한테 뭐라고 하면 되냐? 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가 있잖아. 다섯 군데 중에서 니네가 알아서 세 군데 들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다섯 군데. 여기를 가든, 여기를 가든, 여기를 가든. 배구 선수끼리만 뭐 하면 되니까. 이웃하지? 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모으면 곱해주면 그게 바로 답이다라고 보면 되겠네. 선생님은 지금 뭐 설명했냐면 이웃하는 거와 이웃하지 않는 거를 설명을 지금 했는데요. 자, 이웃하는 거는 자. 어쨌든 이 문제를 좀 충분히 좀 이해를 해놓으세요. 이웃하는 거는, 자, 배구 선수 3명이 이웃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일단 묶어주라고. 묶어줘서 몇 명으로 한 명으로 봐. 그러면은 핸드폰 선수 4명과 더불어서 5명이 되니까 5패. 알겠지? 근데 그 안에서 자리 뭐할수 있다, 바꿀 수 있다. 3패. 이렇게 되는 거고. 배구 선수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럼 배구 선수 일단 냅두고, 핸드폰 선수부터, 야, 니네 일단 줄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바로 4패라는 얘기, 4패. 됐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4명이 줄을 쓰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몇 군데겠어? 다섯 군데예요. 10명이 줄을 쓰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몇 군데입니까? 11군데예요. 당연히 한 군데가 더 많아지는 거야. 이해되지? 결론적으로 4명이 줄을 쓰니까 5명, 5 중에서 P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순열이지. 순열은 뭐냐면 여기를 들어가는데, 1번 선수, 2번 선수, 3번 선수가 들어가는 경우나, 1번 선수, 3번 선수, 2번 선수가 들어가는 경우 서로 같아, 달라.
다시. 자, 다시. 시간이 왜 빠르지? 벌써 42분이야. 아, 진짜. 나만 빠르지. 어, 죽겠지, 지금. 한 시간 더 수업해도 괜찮죠? 괜찮죠? 자, 봐봐. 나는 수업하는 게 재밌어. 수업한 시간도 빨리 가고. 무슨 말했지? 아, 이 오피삼. 오피삼 뜻이 뭐냐면은, 잘 봐. 왜 오피삼이냐? 잘 봐봐. 1번 선수, 2번 선수, 3번 선수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래, 안 그래? 그거 와. 1번 선수, 3번 선수, 2번 선수 들어가는 게 똑같냐고. 다르다고. 그게 바로 뭘 말하는 거냐? 순서가 있다, 도달이라고. 똑같은 장소에 들어가더라도 1번, 2번, 3번이 들어가느냐, 1번, 3번, 2번이 들어가느냐, 3번, 1번, 2번이 들어가느냐, 그게 다 뭐한 거야? 다른 거야. 그치? 그래서 5P3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어, 그 이 정도는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자,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요, 유형 3호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3호.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구쟁이 수업을 할 테니까 구쟁이를 가지고 오시도록 하시고, 구쟁이 유리함수 부분 2단계 수업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업에 조금 더 완성도가 있고 본인이 많은 걸 얻어가려면 2단계를 한번 뭐에 모아보는 게 좋다? 풀어보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어, 선생님 강연은 안 할게요. 딴 것도 그렇게 많으니까 일단은. 근데 풀어보고 오시면 훨씬 더 내가 니네가 문제 풀면서 좀 이렇게 난이도가 있으니까 어디서 접근을 못했는지 좀 이렇게 메모를 하면 선생님은 어떻게 접근해서 문제를 푸는지. 얘들아, 수학은 결론적으로 길 찾는 방법을 명확하게 아는 게 공부야. 알겠니? 그러려면 내가 이 길은 전에 한번 왔었는데 찾았던 길인지 못 찾았던 길인지를 생각을 해서, 아, 내가 못 찾았던 길이니까 이번엔 반드시 선생님 듣고 찾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듣는 사람과 이 길이 내가 찾을 수 있는 길이 못 찾을 수 있는 길인지 그것을 쳐도 아예 몰라. 아예 안 보고 와. 대부분의 학생은 보고 와요. 물론 안 보고 와요. 그 학생과는 얻어가는 게 천지 차이야. 한 시간을 공부하다가 똑같이 한 시간 공부한 게 아니라고. 알겠니? 한 시간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려면 선생님이 말한 대로 조금 해주시면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568번 보도록 합니다. 어, 자, carefully라는 7개의 철자가 이렇게 있네요. A가 맨 앞에, F가 맨 뒤에 왔으면 좋겠어.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야. 자, careful. 어, 다행히 아름다운 나와서. 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뭐가 맨 앞에 오면 좋겠다고? A가 맨 앞에, F가 맨 뒤에 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두 개 지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경우의 수가 얘들아 뭐냐면, 자리나 이런 거를 지정해 주지 않았을 때, 서로 다르게 설 수 있는 방법이 경우수야. 결론적으로 지정이 된 애들은 뭐 하면 되는 거야? 무시하면 돼요. 걔네까지 내가 걱정할 지금 그런 타이밍이 아니야. 결론적으로 A가 맨 앞에, F가 맨 뒤에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그냥 자리 정해주고 나머지 다섯 명은 뭐 하는데? 알아서서는 바로 뭐라고? 오펙, 120이다. 근데 여기서 문제 얼마든지 바꿀 수, 어떻게 바꿀 수 있어? A하고 F가 양 끝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 문제하고 지금 선생님 방금 말한 문제 같은 문제야,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야. 왜? A하고 F가 양 끝에 선다라는 말은 A, F 이렇게도 되지만 F, A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확통 문제는 시작부터 마침표 딱 있을 때까지 꼼꼼하게 읽어야 돼. 단어 하나 차이로 뭐가 되어버리는 거야?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게 확통이야. 건성건성 문제 있는 습관 있는 사람들 줄치기 연습하면서 읽어. 분명히 얘기했다. 어, 시험 끝나고 나서 아 이거 아는 문제인데 틀렸어. 세상에서 제일 바보죠. 나는 바보다 이 말이야. 아는데 왜 틀려? 맞아야지. 한 점이 급한 상황에서.
그 한 문제에 맞으면 1등급 될 수도 있는데 2등급 되면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 그치? 상관없어요. 나는 1등급 절대 못해. 할 수 있어. 자, 두 번째 문제 볼게. 이해하고 알 사이에, 자, 두 번째 봐봐 얘들아. 두 번째는 뭐냐면 이해하고 알 사이에, 이해하고 알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래. 쉽게 말하면 이해하고 알 사이에 두 개가 들어오란 얘기지. 그래 안 그래?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이해하고 알이니까 자 여기는 이해하고 여기는 알이 이렇게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해하고 알 사이에 누구 들어올래? 뭐 해야 돼? 일단은 뭐 해야 돼? 다섯 개에서 뭐 해야 돼? 뽑아야지. 어렵습니까? 괜찮나요? 일단은 이하고 알 사이에 두 명이 들어오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나는 누구 들어올래? 일단은 먼저 뽑아야 돼. 그게 뽑는 게 바로 뭐라고 얘들아? 오시라고. 오시. 오시. 그래 안 그래? 뽑았어 안 뽑았어? 뽑았지? 뽑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야 니네 어디 들어갈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나열이라고. 입해. 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곱하기 A하고 R 사이라고 했어. E가 앞에 R이 뒤에 그런 말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자기는 E, R도 자기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입해.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왜 안 끝났냐? 나는 지금 E, 누구, 누구 이것만 지금 정한 게 바로 이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총 7개에서 4개가 정해졌으니까 몇 개가 남았어? 3개가 남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그런적으로 뭐야? 한 팀이지. 한 팀 이제 팀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3개에다가 얘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4개가 있겠지. 그걸 다시 뭐 해야 돼? 나열해야 되겠지.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400이 다 돼요. 이게 지금 니네는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스토리를 만들면 얘들아 절대 어렵지 않다고. 확정은 무조건 스토리 만들어야 돼. 그래야 안 빠지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 어떤 조건이 오더라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이게 뭐냐면 캠플이랑 7개 철자가 있는데 이하고 알 사이에 두 개의 철자가 들어와서 네 개가 이렇게 뭔가 딱 이렇게 한 팀이 되고 싶다. 그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일단은 뭐부터 하냐? 이하고 사실 뭐 이하고 알이 자리부터 정해지는 게 좋기는 해.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이 팩이 뭐 이렇게 와도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얘는 뭐냐? 일단 이하고 알의 자리부터 먼저 정해줘. 알겠지? 그리고 나서 두 자리 가운데 두 자리. 야 누구 들어올래? 일단은 이하고 알을 제외한 다섯 개에서 몇 명? 두 명을 뽑는 거야. 이거를 물론 이것까지 합쳐가지고 자리를 뽑아서 자리까지 정해주니까 OP2로 와도 돼도 상관없어. 에? 알겠어? 그리고 니네 아마 그 설명서에는 다 OP2라고 나와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고. 이게 훨씬 편하다고. 뽑아서 그러니까는 자 야 여기 야 다섯 명 있는데 야 두 명 빨리 와 두 명 빨리 와. 그럼 두 명이 이렇게 온 거야. 그게 바로 OC라고. 그럼 두 명한테 뭐라 하는 거야? 야 니네 빨리 들어가. 어디 들어갈 거야? 그게 바로 입행이 되는 거지. 그래서 네 명이 뭘 만든 거야? 한 팀을 딱 만든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 세 명하고 뭐 해야 돼? 그치 마지막 자리만 정하면 되는 거잖아. 그게 바로 뭐라고? 카페기타라고 보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OCE는 참고적으로 자 이것도 좀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외울 사람으로 외우세요. 뭐 안 외워도 돼요. 선생님은 강요하지 않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자 3C는 3이에요. 31, 32 똑같이 3이야. 31, 32 똑같은 거 알지? 3이야. 자, 4C 6이야. 5C 10이야. 6C 15. 이 정도는 외워주시면 조금 더 편해요. 알아서 하세요. 꼭 외우라는 뜻은 아닌데 이렇게 3C 3, 4C 6, 5C 10, 6C 15. 네 개가 왜 그러냐면 굉장히 많이 나와 그게. 알겠지? 계산해보면 내 6C는 뭐야? 6 곱하기 5를 갖다가 1 곱하기 2로 나누는 거지.
결론적으로 2라는 거는 6 나누면 3, 5, 15 이렇게 되는 거야. 울스이는 5 곱하기 4를 갖다가 2로, 1 곱하기 2로 나누니까 5, 2, 10 이렇게 된 거고. 알겠지? 자, 그렇게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2번 이해 되시나요? 3번 한번 볼게요, 3번. 근데 실제로 이 정도 문제 시험에서 만나면 생각보다 쉬울 것 같지. 안 쉬워, 얘들아. 뻑 하나 빼먹고 그래. 그래서 처음 할 때 제대로 해야 돼. 자, 3번.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나열한다. 자, 3번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적혀 있네. 뭐? 적어도 한쪽 끝에 뭐가 온다고? 모음이 온다라는 거야. 얘들아, 경우의 수. 어쨌든 확률 전체에서 적어도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보는 거야? 전체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빼버리는 게 편하죠. 무슨 말 이해되겠어? 우리가 집합에서도 그런 거 많이 했었던 거 기억나니? 뭐 적어도 짝수 하나가 뭐 들어가는 부분집합을 이런 거 했었어. 에? 적어도 문제, 적어도 알겠지? 최소한 적어도 됐어?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겠다? 전체에서 적어도 하나 모음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양쪽 끝에 누가 들어가면 되겠어? 양쪽 끝에 자음이 들어가면 되겠지. 양쪽 끝에 자음이 들어가는 경우를 빼면 이쪽에만 모음이 있든 이쪽에만 모음이 있든 양쪽에 모음이 있든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얘들아 적어도 하나 모음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왜 적어도 하나 모음이 들어가는 걸로 안 구해야냐면은 적어도 하나 모음이 들어가는 경우가 몇 가지 나타나? 세 가지 나타나는 거야. 왜? 왼쪽 모음, 오른쪽 자음. 왼쪽 자음, 오른쪽 모음. 여기 모음, 여기 모음. 이렇게 세 가지나 되는 거야. 그 세 가지를 구해가지고 내가 계산하는 거보다 그냥 전체에서 양쪽 끝에 자 이렇게 들어간 것만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겠니? 그러면은 전체가 일단은 뭐냐? 지금 몇 개입니까? 7개인가요?